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암호화폐에 대한 격한 분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정중동 행보를 보였지만 그의 최측근들은 다수가 암호화폐 지지론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다소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와 불법적인 활동을 촉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리브라는 위상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들의 은행이 되길 바란다면 기존 은행과 같이 설립 허가를 받고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단성된 후 달러화의 가치가 견고해졌다는 홍보용 멘트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단 하나의 진짜 통화를 갖고 있으며 그 통화는 신뢰할 수 있고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단연코 세계 어느 곳에서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항상 그 위치를 견고히 위치할 그것은 바로 미국 달러라며 트위터를 끝맺었습니다. 트위터 발언이 전해진 후 미국 언론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범죄 악용 위험성을 거론한 것에 지원 사격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백악관, FED, 재무부, 페이스북 모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공격하자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정치 컨설팅을 맡았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을 통해 8,700만 명의 정치 성향 정보를 획득해 이를 선거에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폭로전이 터졌습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도 페이스북이 일부 빌미를 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은 거들떠보지 않고 트위터만 집중 이용하는 것도 그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부정적이기보다는 리브라 공격을 위한 도구로 암호화폐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암호화폐 지지론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언급했고 그가 백악관의 중요한 측근들 중 암호화폐 지지론자가 다수 포함되기까지 했습니다. 공격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이슈를 끌고 들어가는 특유의 갈라치기 전법이 발동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날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미국 경제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쇼 호스트인 란 노이너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드디어 트럼프의 비트코인 발언을 접하게 됐다며 그들은 비트코인을 막지 못할 것이며 페이스북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을 막는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메일 피싱 공격이 더욱 늘어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 파이어아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 1분기 이메일 위협 보고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13억 건의 이메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스푸핑을 통한 피싱 시도, HTTPS의 암호화를 적용한 URL 기반 공격, 대중적인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공격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피싱 공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싱 이메일은 자격증명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연락처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사칭해 이메일 수신인이 임베드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피싱 공격 활동에서 가장 많이 스푸핑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확인됐습니다. 탐지된 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드라이브, 애플, 페이팔, 아마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각 6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S를 이용한 악성 URL 기반 공격은 전분기보다 26% 늘어났습니다. 파이어아이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전달 수단으로 URL 기반 공격이 첨부 파일 기반 공격을 추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올 1분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악성 행위자가 온라인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HTTP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기반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위트랜스퍼를 비롯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등 신뢰도가 높으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파일 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악성 파일 게재가 많아지면서 연결 링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드롭박스는 이러한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 급여 관련 부서와 공급업체를 사칭한 신종 캐시카우 공격이 등장했습니다. 경영진을 사칭한 공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접근 방식 패턴이 다양화된 것입니다. 사이버 캐시카우 공격은 대부분 조직의 회계 담당 부서를 타깃으로 CEO나 다른 고위 임원을 사칭한 스푸핑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급여 담당 부서가 공격의 주된 타깃인데요. 조직 임원의 급여를 제3자 계좌로 빼돌리기 위해 급여 관련 부서에 은행 계좌 정보 등 임원의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공급업체를 이용한 수법까지 동원됐습니다. 기존에 신뢰를 쌓아온 공급업체를 가장해 해당 업체에 지불해야 할 현금을 제3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유도합니다. 켄 베그널 파이어아이 이메일 보안 부문 부사장은 위협 행위자들의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파이어아이는 조직 내 신규 담당자나 부서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변종 사칭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건 큰 위험 요인으로 필요한 지식도 부족하다며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미 사기 계좌로 입금을 끝낸 경우가 많다는 게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서비스 상용화 흐름이 활발한 가운데 1에서 2년 내 대중화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재현 람다 256 대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제13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람다 256은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관계사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를 출시하고 블록체인 상용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고객에게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재 기업과 정부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비스 활성화에 뜻을 모으는 만큼 향후 1, 2년 사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표는 IDC 시장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연평균 73.2%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걸로 예견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월 71개에 불과했던 블록체인 서비스는 그해 12월까지 1,423개로 약 20배나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150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에 크게 주목하는 이유를 고객 인입 비용 절감과 활성 사용자 확보, 새로운 수익원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일부 업체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포인트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마케팅비 지출 없이 블록체인 포인트를 얻기 위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당 기업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치를 확보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활성 사용자 수도 높아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 이오스 나이츠의 경우 사용자의 약 69%는 일주일 내 서비스를 재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카카오톡 재방문율과 비슷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건강 소식입니다. 권호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꿀팁 권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카레 좋아하십니까? 저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엔 카레의 종류도 다양해지며 다양한 음식들과 섞은 퓨전 요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카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정 연령대가 아닌 모든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카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노란색소 성분 커큐민이
또 건강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커큐민은 한약재인 강황의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로 알칼로이드의 일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강황의 효능을 파열행기 통경지통으로 설명합니다. 자, 풀이하자면 어혈을 깨뜨려서 기를 잘 통하게 하며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통증을 멈추게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월경 불순이나 생리통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으며 풍습으로 인한 관절 통증에도 응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화 억제에 효과적인데요. 칼의 특유의 맛을 내는 커큐민이 노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인하대 공동연구팀은 초파리의 수명이 커큐민에 의해 노화가 억제되고 노화촉진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0일가량 초파리를 이용해 실험해본 결과 카레의 성분인 커큐민을 섭취한 초파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가량 더 오래 살아남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커큐민 성분은 몸속의 지방 조직이 늘어나 살이 찌는 것을 억제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0년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은 카레의 커큐민 성분이 몸속의 지방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살이 찌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지의 한 그룹에는 고지방의 음식만, 다른 한 그룹에는 고지방의 음식과 함께 강황의 커큐민 성분을 500mg씩 먹게 한 뒤 관찰을 했는데요. 자, 관찰한 결과 2주 후 커큐민을 먹은 쥐의 그룹은 고지방을 먹었음에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MD 앤더슨 암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인들의 알츠하이머 병 발생률은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종양 증식을 막습니다. 네, 최근 건국대는 전사제연구소 위생명과학과 이영한, 신순영 교수팀과 의학연구센터 특성화 생명공학부 임윤호 교수팀이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색 색소인 커큐민이 뇌종양 세포 증식을 억제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커리, 이번 주는 밥상에서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LG 유플러스가 오는 17일부터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객 관점의 UI를 적용하고 편의성을 높인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출시한 겁니다.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통해 고객은 서류 제출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사고 당일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앱에서 보상받을 휴대폰을 선택하고 가까운 매장 조회로 방문이 가능해 사고 당일에도 휴대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휴대폰 분실 파손 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보상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어 앱 또는 홈페이지에 첨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을 없앤 블록체인 기술로 개선한 겁니다. LG U+는 업계 최초로 상호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구축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보험사에 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센터 수리 내역, 영수증 등의 정보가 보험사에 공유됩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여러 수작업 단계와 서류 심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수령이 빨라집니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수리 영수증 조작 등의 서류 위변조 행위도 원천 차단됩니다. 복잡했던 보상 접수는 고객 관점의 사용자 UI를 적용하면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접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작성되던 13가지 사고 접수 문항은 선택형으로 8가지만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 U+에 등록된 카드 번호 또는 은행 계좌로 앱 로그인이 가능해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에서도 다른 휴대폰을 통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료를 은행 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등록된 은행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은 고객 편의성 향상은 물론 보험금 청구 및 정상 과정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고객 보상 혜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제조사 서비스 센터도 서류 발급, 응대 시간 간소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종서 LG U+ 고객 유지 담당은 이번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은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통신사, 제조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첫 사례라며 향후 다른 제조사와 협력해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등 보상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G U+는 지난 5월 고객 편의 현상과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6종으로 운영되던 휴대폰 보험 상품을 11종으로 간소화하고 월 이용료도 최대 35% 낮추는 등 업계 최저 요금으로 새롭게 개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16일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기업 스트롱 블록과 블록체인 기반 기업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식은 정대선 HDAC 설립자, 데이비드 모스 스트롱 블록 설립자 겸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에서 진행됐습니다. 스트롱 블록은 이오스를 개발한 블록원 출신의 기술진들이 모여 설립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구현이 용이한 자사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계정관리, 보안, 거버넌스 등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HDAC과 스트롱 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향후 양사가 주도하는 B2B 프로젝트 중 일부를 선별해 서비스 개발과 사업 전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사는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 기업용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함께 주도하고 나아가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HDAC 설립자인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에게 HDAC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며 HDAC은 고객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모스 스트롱블록 설립자 겸 CEO는 스트롱블록은 이오스 IO와 이오스 메인넷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DPOS, 즉 위임지분 증명 방식의 플래그십 제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HDA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DAC은 RPOS, 즉 무작위 지분 증명 방식 메인넷을 개발한 이스라엘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브스, 인도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한 1101, 캐나다 핀테크 기업 토다큐 등 다양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과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기술 고도화와 사업 기반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